하늘에 태양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밝혀지는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루, 사랑과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 기쁨의 춤, 심영주. 눈을 감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향기 바람에 날려 온 땅에 퍼집니다. 그 향기를 받은 곳, 사랑의 향기, 성김의 향기가 되어 온 세상에 흐릅니다. 그 향기가 흘러 모두를 살리고 행복으로 감쌉니다.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의 흔적, 창자국의 흔적, 가시면류관의 흔적, 채찍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모두가 기쁨의 춤을 춥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함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님에게는 모두 우리랑 똑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신 세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다 모두 천국 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두들 사랑만 합시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들으시며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